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꽤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권상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제 한강대 인터넷 권상희입니다. 중독,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터넷 예. 중독, 게임 중독에 이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스마트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중독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그 의존성과 접근성, 그다음에 이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메시지, 소통의 반응성, 이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크게 중독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정말. 현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범국민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또이 청소년 네. 시기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또 성인이 됐을 때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미디어 이론 중에 미디어 의존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형성된 습관, 예를 들면 신문 보는 습관이라든가 TV 보는 습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고착화 또는 습관화, 관성화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고위 위험의 어떤 의존성, 즉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죠. 즉, 이 습관, 미디어 이용 습관 그 자체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 이 고착화되는 특성, 미디어 의존 이론을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부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확대하고, 또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도 확대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참,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저도 궁금해지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정부에서도 그 중독 대응센터라든가 또는 그 치료비 지원하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바라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물질을 흡입을 해서 중독되는 알코올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니코틴 이러한 그 흡입 중독이 있고, 이러한 그 스마트폰처럼 미디어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행위 중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물질 흡입에 의해 나는 중독은 이그 디지즈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병으로 인식을 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는, 즉 메디컬적인 접근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행위 중독, 즉 미디어 이용을 해서 나타나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은 치료 방식을 이러한 그 미디어 교육으로 접근을 해야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를 댄다거나 아니면 중독 센터,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 접근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미디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이용하는 어떤 윤리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떤 효과적인 이용 방식이라든가 어떤 취미 또는 이런 미디어 창의 교육,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게 결국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어쨌든 어른보다 이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미리 점검해 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행위 중독인 즉 휴대폰, 스마트폰 중독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치료보다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특히 아동들의 청소년들에게 그 습관, 한번된 행위에 그 노출된 행위는 이 습관이라는 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를 흡입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을 중단을 하는 어떤 그런 치료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이 습관을 위한 행위 중독은 특히 유아와 청소년,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이 효율적인 어떤 그 예술 교육이라든가, 취미 교육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스케줄이라든가, 사용 방법을 초기에 그 교육을 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네. 위해서는 우리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듯이 유아는 유아에 맞게끔,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게끔, 아, 성인은 성인에 맞는 습관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예. 하고, 이것을 정규 교육 과정에 꾸준하게 어떤 그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을 벗어나는 어떤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스마트폰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뭐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물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는 정말 행위 중독으로 파악을 하고 보다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권상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IT 강국이라는 영광 뒤에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범국민적인 그런 현상인 만큼 아이들에게만 좀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먼저 좀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책을 보거나 좀 명상에 잠기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